와꾸가 왜 이러냐 진짜 상태가. 아, 나 진짜 이게 한계치인가 보다. 근데 오늘 와꾸 리은 30대처럼 보이는데 화장 좀 하자. 너무 힘들다. 화장 한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48시간 하는 동안 수요일까지 머리 안 감을 거거든요. 이 와꾸로 48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김치찜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오랜만에. 유후! 어줘. 다줘. 이거 벌칙 방송이 진짜 벌칙이네. 48시간 동안 살아있는 게 벌칙인데? 와 씨 겁나 맛있겠다. 와 고기 봐. 저거 다 해서 10,000원인데 양계 의자다. 진짜로? 아 원래 알죠? 두부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고기 탁 얹혀가지고 와. 이렇게 국물 쫙. 와 존맛탱이지 이거지. 아 먹고 싶은데. 궁디야 나 밥 먹고 싶어. 나 밥 야무지게 먹을 수 있다. 그냥 처먹고 24시간 추가하면 되잖아. 어 밥 줘! 먹는당? 밥 줘. 아 100개 314개가 남았습니다. 밥 줘. 밥 먹자의 시대야. 이거 진짜 먹자 좀. 어이쿠 실수로 하나 추가됐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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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잠깐만 내가 물어봐야겠다. 나 밥 먹고 72시간 방송해도 되나? 아니 이거 뇌절 개 뇌절? 국물만 맛만 보자. 한입 찬주 주대. 누나 로비에 과일 맡겨놨다고요? 엄마 여기 요즘 문을 외워봐. 한입 찬스. 141개 다 처먹지 말아야. 아. 더 줘. 또 줘. 다 줘. 이게 존맛인데? 야, 진짜 존맛이다.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역시 이제 약간 좀 식혀 먹는 거라. 또 줘. 더 줘. 또 줘. 마약이다 마약이야.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잘 먹을 수 있어. 띵. 네? 더 줘. 와. 더 줘. 또 줘. 더 줘. 또 줘. 더 줘. 더 줘. 잘 먹었다. 개 존맛탱이었었는데. 어 진짜 야무지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비빔냉면이다. 와 맛있겠다. 냉. 빨리 먹어. 스텝 짜인다. 어, 천천히 먹으라고요? 오늘 많이 먹어도 팡아. 어, 줘. 또 줘. 다 줘. 궁디야, 내가 한 숟가락 먹을게 대신. 언제야 이 순시간으로 퉁치자. 12시간만 늘리자. 아 눈앞이 깜깜하다 갑자기. 세법상 리셋인데 그냥 1415 한번 받으면 냉면 새로 계속 시키자 개이득인데 이거. 엄마 다 먹고 있다 옆에서. 지금 딸내미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여기에서. 엄마 90시간 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 그냥 48시간 하고. 아니 48시간을 못한다고 지금 어머니야. 네. 이게 상을 두 번을 폈는데 둘 다 막혔어. 그럼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안 먹고 하면 되잖아. 안 먹고 하라고? 엄마 맞아? 엄마냐고. 밥을 먹어야 일하지. 일 얘기만 쏴주소. 그걸로 될 줄 알아 지금. 근데 60시간 할 정도로 냉면이 먹고 싶은 거임? 다음 치킨 밥 물려. 내가 먹을 때 먹으라. 치킨 온다는데. 뭐? 근데 진짜 고맛긴 한데요. 이제 시키지 마세요. 아 일단 엄마부터 먹고 있어. 엄마부터 먹고 있어. 맛있더라 무라. 아 나도 맛있는 거 아는데 먹으면 60시간이라고 좀. 몇 번을 말해요 마마짱. 내가 진짜 귓구멍에다가 대고 말을 해줘야지 알아들어요 마마짱. 진짜 마마짱 힘드네. 이건 뭔데? 이 사람 사... 아... 이 미친 사람아. 아니 D동 4444호에 양팡이 어디 사냐고. 아니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다. 아니 이, 여기 무슨 세대수가 지금 몇 갠 줄 알고 이렇게 적어. 아 진짜 미스터리네 미스터리야. 배달은 와가지고 어 시댁 뭐지? 귀신이 시켰나? 이거 아니야 진짜로? 엄마 이거 하면 제가 물게 아니야. 아 경숙 마마 씨.
말했지? 먹으면 60시간이라고. 누나 과일 주소 봐봐요. 과일 봐봐, 과일. 아니 미친 사람들아, 왜 계속 4404호로 적어놨냐고. 어? 이거 뭐시야 이거? 오야, 4444호 적어도 우리 집으로 오네? 그런데? 먹어. 먹어. Nope. 아, 먹지마 이 새끼마. 성질머리가 개팍하다고? 야. 성머니 지금 타코 재료 찾고 있는데 다진 마늘이랑 양파 있으신가요? 다진 마늘이랑 양파 있냐? 할 텐데. 아, 내일 양현식 밥 해줘야 된다니까. 아, 밀 내가 해놔 놓을게요. 아니요, 다진 마늘이랑 양파가 있는. 내일 아침에. 아니요. 다진 마늘이랑 양파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있다. 있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그만 먹어. 아침 아침 마늘이라고 했어! 이라고 와서 저녁이라고요. 아침에 저도 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밥을 못 먹어서 사람이 예민해지잖아. 이게 지금 맞는 효녀야? 얼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열받으니까.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그냥 무료나눔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주도 같이. 왜? 방문 마켓으로 그냥 무료나눔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카디비 씨 이쪽으로 오셔서 먼저 사진 한번 찍고 일기 나오게 해드릴게요. 다음에 정다주 씨. 누굽니까? 비켜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비키라고요. 같이 사진 찍으실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가판대라고 해야 되나? 가전기구? 등신대. 등신대 무료 나눔합니다. 적었다. 양팡이 올렸어. 봐봐. 등신대 무료 나눔합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 거듭 걷다가